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가지고 맨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알 만큼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물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문서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 하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최근의 주장, 거짓말의 핵심은 뭡니까? 김건희 여사 땅으로 종점을 내려고 일부러 이 강상 IC를 강상면으로다가 이 종점을 옮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영부인 된 지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난 작년 5월 달에야 됐어요. 2022년도 5월에. 그런데 강상으로 빠지는 이 고속도로 이 안, 이게 제일 좋은 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 2018년도부터 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미 그런 안이 다 검토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종점을 삼아갖고 땅값을 띄워주기 위해서 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난리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뭐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느냐? 바로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의 거짓말이잖아요. 또 하나 민주당의 거짓말은 뭐냐면요. 중요한 거짓말이에요. 이게 양평의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 이 지역 위원장이라고 하면 지역 위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다음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총선 뭐 최소한도 지역 위원장은 뭐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이 최재간이가 뭐 틀림없이 나오겠죠.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양평 고속도로 이거 양평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야. 누구를 그런 위한 것이냐? 바로 서울에서 살면서 양평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일 뿐이야.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뒤집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할 소리냐? 완전히 양평 주민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발언이고, 실질적으로 양평 고속도로 만든다? 아니, 물론 서울서 나가는 사람들도 우회하는 측면이 물론 있겠죠. 왜냐면 뭐 교통량 중에는 서울서 나가는 차량도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90% 틀린 말은 맞잖아요. 더군다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이거는요, 거짓말을 가지고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정치하려고 하는 이재명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 바로 이 최재관 지역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발칵 뒤집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요, 이제 KBS하고 MBC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는요, 지금 이제 이 토론회도 열고, 그 다음에 뉴스로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KBS의 경우에는요, 지금 아주 제일 뜨거운 이슈, 그야말로 이제 KBS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망하냐면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노총 KBS 노조가 세미나를 하나 열었어요. 긴급 토론회.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거 보니까 이거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변 변호사를 불러다가 토론회를 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KBS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 아주 결정적 징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BC는요, MBC다운 본성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MBC가, 그래서 이건 MBC 3노조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뭐냐? 어제 반핵단체 대표의 답정로 인터뷰를 갖다가요, 이거는 이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 패널인데, 이 과학자인데, 아르준 마키잔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인터뷰 내용을요,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이 아르준 마키잔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이 권위 있는 과학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야말로 좌파 논리에 찌들어 있는 과학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인터뷰 내용을 연한 번씩이나 계속해서 보도했다. 이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편파 보도의 이 대장들, MBC, KBS, 이거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요, 하나씩 뉴스를 이 자료화면과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최재간이라고 하는 사람, 민주당 지역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사실상이요, 강상 IC를, 강상면으로
이 종점을 옮기는 것은 시종일관 단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 강상면으로다가 IC를 이저 그러니까 이 분기점을 만드는 안은 원래부터 없었고 종점은 초지 일관 양서면으로 되어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최재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종점을 한 번도 옮기지 않았다. 양서면에서. 이게 아니고 벌써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도 3월에 국토부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전문 설계업체한테 용역을 맡겼더니 거기에서도 종점을 아래로 내리는 게 맞다. 요렇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왜 그러면은 이 양서면에 있는 종점을 한 번도 안 옮기고 이 최재관의 얘기는요. 강화 IC만 만드는 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강화 IC를 만들더라도 지금 현재 국토부와는 강화 IC를 만들면 당연스럽게 종점이 아래로 내려와서 강상면에 이 분계점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중부 내륙고속도로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안인데 국토부안이 왜 이게 그러면은 이 최재관 위원장은 당정회의까지 했어요. 2021년도에 당정회의까지 해가지고 여대태가 통과되니까 당정회의까지 해가지고 이 강화 IC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종점은 우위다 이렇게 하면서 단한 번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거짓말로 이미 확인이 돼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야. 서울 시민들이 양평에 놀러 오는 이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고속도로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지금 정치권에서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소재로 양평 고속도로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 군민이 아닌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이 궤변까지 나오는 거 있는 거 이거는 한심하다. 예. 더군다나 내년에 잠재적인 민주당 총선 후보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 분위기가 굉장히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더군다나 이 최재관 지역위원장은요. 지난 8일 날 그러니까 뭐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퇴진 47자 촛불 집회에서 연단에까지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선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양평 와봤냐? 두물벌이 와봤냐? 주말에 어떻더냐? 교통 지역이다. 그러면서 20분 갈 거리를 2시간 가고 5분 갈 거리는 50분 간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나왔어요. 네, 선동을 하고 나오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거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게 아니야. 주말에 놀러 오는 서울 사람들의 뚫는 도로야. 그래서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으로 가는 노선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왜그 노선이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뀌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놀라는 거 아니냐?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평 고속도로가 서울 주민을 위해 서울 올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건설한다는 점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거짓말은 양상면으로 강상면으로 왜 가냐? 단한 번도 강상면은 이 종점을 거론해 본 적이 없다. 전부 이 양서면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두개다 이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권에서 야 이거 지역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거짓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양평 주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런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양평 군민들이 큰 공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평 군민은 뒤처진 채 공천만을 노리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게만 혈안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최재관 위원장 이 사람 아주 뭐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네요. 자, 이거 보면은요. 그 이재명이도 얼굴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멀쩡하다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민주당 옷을 입은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제 지금 이 자료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이 강상면을 통과하는 이 종점 안 이게 이번에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어서 그쪽으로다가 옮기려고 한게 아니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해야 된다는 이 안은 이미 2018년도
기본 계획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요. 2018년도 2월에 양평군에서 확정한 이 안에 보면은요. 이게 2030 기본 계획이에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미 대한노선하고 그러니까 지금 강상 ICU 강상 이 종점과 유사한 방안이 이미 2018년도 2월에 완성된 2030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작년 7월 달에 국토부에 세 가지 안을 전달을 했는데 그중에서요. 군수한테는 뭘 보고했느냐? 이번에 이제 우리 이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 대한노선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군수한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 주장이 전부 가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병국 전, 이 양평 의원이죠. 그 여기서 뭐 3선, 4선까지 한 분인데, 2018년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자료에도 보면은 강상 분기점 신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만이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 있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보도자료까지 내놨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일관되게 양평군은 말이죠. 일관되게 양평군은 그야말로 예타안에서는 양서면으로 종점이 되어 있지만은 그 예타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맞느냐. 이거를 검토할 때는 그게 아니다.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인 강상면에 종점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 대한노선의 경우에는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반면에 원하는 주민 편의성이 확보된다.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냈는데, 예, 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계자는요. 예, 관계자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교통량이 늘고, 그리고 환경 파괴도 적은 대한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진선 군수에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난 거죠. 그래서 전진선 군수도 이미 민주당 앞에 가서 지난 주말에 항의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대안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이 최재관 이런 사람들은 시종 일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의혹이 아니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왜 지금 야권에서 이 강상면으로다가 이 종점을 옮기는 것을 싫어하느냐? 그리고 예타 안대로 양서면을 갖다가 종점이 돼야 된다. 이거를 주장해야 되느냐? 주장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새롭게 나온 또 하나의 의혹은 바로 뭐냐? 문재인 때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있잖아요. 유영민 전 비서실장 가족의 땅도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공표를 폭로를 했어요. 뭐라고 폭로했느냐? 오늘 당회의에서요, 유영민 전 실장 부인의 소유 땅과 건물이 이 정동균 전 민주당 군수 일가 소유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 12월 말에는 유영민 비서실장의 아들이 어머니 소유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 3천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은요, 유영민 비서실장, 정진균 전 양평 군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이 김부겸 부총리도 강화 IC 인근의 땅을 집을 하나 짓고 있고, 그래서 지어져 있고요. 이런 거를 다볼때 이거야말로 민주당 게이트다. 이렇게 박대출 정책의장이 비판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권으로부터 역공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왜?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그럼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맞불 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있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니고 민주당 게이트이고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 없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 뉴스는 마치고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KBS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거 이제 세미나를 열었어요. 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의 법적 제도적 쟁점이 뭐냐? 이런 제하의 이 세미나를 바로 누가 열었느냐?
KBS, 민노총 KBS 측에서 열은 거예요. 예, 민노총 쪽에서. 왜냐? 이거 뭐, 김의철이가 누구예요? 다 민노총 언론 장악,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KBS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의철이가 지금 이 징수가 되면은 징수 불리안이 딱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신료가 6, 7천억대에서 1000억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상 경영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KBS 직원들이 우리 봉급 깎이는 거 아니냐? 이거 휴가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고 당하는 거 아니냐? 감축 운영하는 거 아니냐? 많은 의혹을 해명하고, 의혹이 지금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이 친구는 분리징수하는 게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 요런 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징수의 법적, 제도적 쟁점을 진단하는 취지로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요. 민변 출신 변호사하고 언론학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자, 세미나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자, 패널로 나온 사람들, 이 가운데 보면은요. 지금 이 민변, 이런 이 좌파들 거의 일색이 아니냐. 예, 우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변의 미디어 언론 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 그리고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 홍보학과인 심영석 교수,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최우정 교수, 그리고 국민대 미디어 광고학부의 이창은 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는요, 전 창안대학교 총장인 김태일 교수가 봤어요. 자,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졸속 처리가 왜 반법률적인지, 왜 반헌법적인 것인지 논의해 보자. 이러한 발언으로 이제 토론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러한 이 발언은 누가 했느냐? 바로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제가 다른 분들 설명은 제가 필요 없고요. 민변 변호사의 이 주장만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의 재정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신료 분리징수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KBS가 따를 의무가 있다고 생각도 들지 않고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본다. 참 기가 막힌 궤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민변 변호사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렇게 가짜 궤변밖에는 헐 얘기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MBC의 대놓고 선동하는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선동. 자, 그래서 이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아르준 마키잔이라고 하는 태평양 도서관 포럼의 이 과학자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민주당 측 입장과 동일한 이런 시각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피지나 한국 아니면 어떤 태평양 도서국에도 이익이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라도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결국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가 정답이다. 요거를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틀은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질타하는 MBC 3노조의 긴급 성명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번이나 반복적으로 보도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선동적 편파적 보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MBC 3노조의 성명문 내용을 보면은요. 반핵단체인 에너지환경연구소의 대표 아르준 막, 야, 이 마카자니가 했던 일본의 방류가 한국 등 도서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11차나 비상식적으로 거듭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말이죠. 더욱 문제인 것은 뭐냐. 뉴스 리포트에서 마키 자니가 태평양 도서관 포럼의 과학자 패널로 소개돼가지고 마치 대표성 있는 전문가는 인상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MBC는 다른 탐석자들의 발언을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오로지 마카 자니의 인터뷰만 반복적으로 내보내서 마치 태평양 도서국의 일관되고 공통된 우려인 듯한 인상을 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요,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은 18개 국가가 회원국인데, MBC는 다른 탐색자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마키자니의 발언만 소개하고 있는데, 반핵단체를 이끄는 한 명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반복 소개하는 것이 이게 공정방송이라고 볼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BC는 이 마키자니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태평양 도서국이
대신 한국을 걱정해줬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막 기자리의 말이 한국을 대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단순히 한두 가지 잣대로 방류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따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막 기자니의 주장만을 들어서 한국의 이익이 아니라는 흑백 논리를 드러내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삼노조는요, 어제 MBC 보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본질을 뒤로 하고 짜깁기식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보도 장난질은 분명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일방 주장과 선동 보도를 당장 중장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지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